안녕하세요. 홍선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보철물 제거, 그리고 보철물 재부착, 그리고 치아 파절편 제거에 대해서 FAQ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인데요. 35X37 브릿지인데 35와 36 사이를 커팅하고 35는 그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36 폰틱과 37번만 제거를 하고 37은 발치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브릿지를 커팅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들을 하시죠. 올려진 내용에 대한 답은 35번과 6번 사이를 커팅하고 35번은 싱글 크라운의 형태로 남겨놓고 6, 7번 제거 후 7번 지게치 하나를 뺀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수공물 제거 복잡 2개 그리고 7번 발치 하나,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인레이 또는 크라운을 부착하고 나서 3개월 안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내원하셨을 때도 보철물 재부착이 가능할까요? 네. 인레이와 크라운을 부착을 했는데 석 달도 안 돼서 떨어졌다. 그래서 부착을 했을 때 왠지 심사평가원에서 안 줄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 살펴보면 3개월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하셨는데요.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야기 있죠. 3개월이 지나면 자연치로 준용해서 모든 걸 다 인정을 한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사 우리가 지금 3개월 기준을 임플란트에서 따와서 좀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병원에서 파이널 보철 세멘으로 붙였지만 탈락이 돼서 다시 부착해야 될 때 기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3개월이 안 됐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고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인정된다 이런 게 아니라 탈락돼서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면 그건 보철물 재부착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세 번째 경우네요. 임플란트 보철 재부착 시에 임플란트용 템코 세멘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도 보철물 재부착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임플란트 보철의 특성상 우리가 파이널 세멘을 이용하지 않고 임시 세멘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보철을 부착하는 경우들이 많죠. 추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떼고 다시 또 조여드리고 다시 붙여야 되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시 세멘으로 부착을 하셨고 추후에 파이널 세멘으로 붙일 계획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건 당연히 청구를 하시면 안 되고요. 템포 세멘이긴 하지만 이 세멘으로 우리는 일단 붙이고 진료는 끝난 겁니다. 임플란트 보철의 특성 때문에 템포 세멘으로 임시 세멘으로 부착을 한 겁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보철물 재부착으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네, 네, 다음 경우는요. 뼈 조각을 제거했는데 이 경우에 치아 파절편 제거로 청구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시죠. 파절편 제거가 가장 유사할 듯 하지만 사실은 뼈 조각 제거는 부골 제거라고 하죠. 부골 제거술은 별도로 보험의 수가로 책정된 어떤 뭐 코드 수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유사한 진료하신 행위와 가장 유사한 수가로 우리가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급여로 받을 수도 없는 경우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답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출 중인데 치아가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데 위에 뼈 조각이 좀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발치 후에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뼈 조각이 남아있더라. 그래서 뼈 조각을 제거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저는 수술 후 처치 정도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주 오래 전에 이를 뺐는데 그 뺀 자리에 보니까 뼈 조각이 있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 보통 처치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뼈 조각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서 마취하에 좀 다듬어 줬다라고 하면 치조골 성형 가장 보셨을 때 유사한 행위로 청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가볍게 제거한 거라면 보통 처치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선생님들 궁금해하시는 질문까지 같이 FAQ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